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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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원시인이야? 조심해라 팔 찌겠다. 어 근데 진짜 석기 대형 영상 같은데? 어 터졌다. 와 다음 건데? 먹어봐. 어때? 아 별로야? 그냥 물만 나는데? 살기 힘들었겠다. 야, 물 한 방울 이렇게 소중한 거야, 알겠어? 언니가 챙겨 나가는 거 같아. 자격감 잃은 거 없잖아. 31세. 나는 야, 코코넛을 딴다. 유빈아, 어? 어? 와, 됐다! 야 이거는 이겼다. 얘 스푼 갖고 와봐. 스푼 내가 모셔. 맛있지 않아? 야 이게 야생의 맛이야. 또 따로 갔어? 그랬어? 아 잘못 쓴다. 여러분 바깔라레에서는 코코넛을 찾으세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초똥이 찌는 날에는 코코넛이 제맛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끝. 아 너무 알찼다. 너무 힘들고 복골을 깨끗하게 씻어줘야지 다음에 또 쓸 수 있거든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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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어제 멕시코 이제 마지막이라고 메지칼 사와서 먹다가 아 지금 아주 숙취에 가득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세트말 누에보 메르카도라고 여기서 이렇게 치킨 버스라고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는 모습이 막 닭장 안에 치킨, 닭장 안에 닭들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버스인데 우리나라 그 콩나물 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그거를 타고 오늘 벨리즈로 넘어갑니다. 이제 벨리즈 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레이트 블루홀 보고 그래서 손님 콜링하면은 매너티? 매너티랑 뭐 상어랑 뭐 여기 이것저것 볼 수 있는 한 7포인트 가는 그런 게 있대요. 이번 벨리즈 여행 목표는 경 비행기 타고 그레이트 블루홀 보는 겁니다. 이거 그 사탕 한번 보여줘. 이 맥주 사탕 어릴 때 맨날 먹던 건데 이거 원산지가 멕시코래. 엄청 신기하지? 맛있구만. 역시 해장은 맥주 사탕이지. 버스가 왔습니다. 이 버스가 그 악명높은 치킨 버스입니다. 아 맞다, 보기만 해도 빡치네. 한 번도 국경을 국로로 이동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첫 도전입니다. 방금 지인 검사하고 왔어. 한번 만져보고 뭐 있냐고 물어보고. 이 버스가 왜 악명 높은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런가. 아침 시간이라서 지금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고 저기로 갑니다. 여기서 외국인들 상대로 뭐 입국세 사기 뭐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 우리가 멕시코 떠날 때 돈을 더 낼 필요가 없는데 뭐 입국세인지 뭔지 해가지고 돈 내라 한다는 게 많대요. 대사관에 뭐 알아보고 해도 돈 낼 필요 없다고. 국경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국경 거리 그게 여기 하고 또 저기서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떠날 때 돈은 안 냈어. 기분 좋구만. 문제가 안 생겨서. 벨리즈 갑니다. 여기만 나온 벨리즈인가봐. 웰컴 벨리즈. 무사히 국경을 넘었어요. 지금 이제부터 여기서 한 3시간 걸릴라나?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 이제 시티까지 벨리즈 시티 가면은 거기서 페리 타고 다시 키쿠쿠 섬으로 들어갑니다. 버스에서 음악이 신나는구만. 아 멕시코 길었다. 한 3달 있었으니까. 아쉬운 거는 없고 와 아예 없진 않지만은 지금은 그냥 아쉬움보다는 이제 벨리즈로 가니까 벨리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제 또 다른 나라 넘어가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기대되고 지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나 여행하고 있어. 이게 지금까지는 천국이었구나. 국경 넘어가가지고 첫 도시인데 사람이 엄청 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내는 끝났구만. 드디어 도착했어. 쉽지만은 하는 버스 시간이었어. 사람이 너무 과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왔다. 길 가는데 사람들이 다 배 타러 가는 줄 알고 길도 막 잘 설명해 주네. 인상이 좋구만 벨리즈. 배가 많구만. 저런 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배값이 왕복 60인 줄 알았는데 70불을 냈어. 여행자들은 가격이 다르다 그러던데.
뭐 어찌된지 몰라도 일단 잘 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구만. 집에서 8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3시니까 7시간 8시에 왔나? 이거 우리가 키코커. 키코커. Yeah, just in case you didn't hear. 반갑습니다. Yeah, welcome to Kikoker. Yeah, welcome. 왔다. 드디어 도착했네. 배달해주네. 좋구만. 사진 찍어볼까? 어, 너 찍어라. 난 널 찍어. 아, 진짜. 택시네, 이거. 골프 찍어 같아. 골프 가야 저거, 진짜.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 시원하다. 바람 불고 해변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때리고 싶네. 어, 수영장도 있네. 숙소에서 자영업 빌려주나 봐. 오늘은 간단하게 짐 풀고 그 투어 할 것만 조금 해놓고 쉬어야겠어. 아직도 속 아프네. 광화문 너무 해롭습니다.